껌껌하네요. 가로등이 있나요? 시골길입니다. 왕복 2차로 도로 가보겠습니다. 아, 가로등이 있네요. 띄엄띄엄 있네요. 어? 77? 72? 제한속도 60도로인데. 예, 저 머리 차가 오고 있어서. 뭐야? 어! 사고 날 때는 80이었어, 80. 60도에서 80. 어떤가요? 아, 근데 좀 어두워 보이지 않나요? 가로등이 띄엄띄엄 있어요. 썬팅이 얼마인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썬팅 35%래요. 경운기가 미등 자체가 없대요. 짐을 너무 많이 실었어요. 경운기에, 뭐야? 예,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미등이 있어도 저렇게 짐을 다 실으면은 저렇게 실으면 안 보이죠. 요즘 경운기들은 미등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 반사경. 이런 게, 또는 이, 저, 테이프로, 반사 테이프. 이런 거 아무리 해봤자 저렇게 짐을 많이 실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썬팅 35%. 경운기 운전자분, 아, 그래도, 금방 간 게 참 다행이네요. 갈비뼈 세 개, 어? 갈비뼈 세 개, 늑골뼈, 늑골이 갈비뼈인데? 허리뼈. 아마 수술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천만 다행입니다.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요. 앞유리 썬팅이 35% 이렇게 어두운가요? 불방 영상과 운전자 눈에 실제 보이는 걸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밝은가요?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게 100이다. 그러면은 불방 영상은 제가 볼 때는 한 7, 80 정도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35% 맞습니다. 좌우가 양쪽이 논이었고요. 아, 오른쪽은 논이고 왼쪽은 이제 하천이라네요. 예. 가로등이 띄엄띄엄 켜져 있어서 실제로 어두운 곳입니다. 블랙박스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100이면 블랙박스가 110이나 120 정도 더 잘 보입니다. 그럴까요? 아니,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맞은편에 차고 오니까 상향등 못 켜죠. 하향등은 몇 미터까지 보이나요? 20m, 30m, 40m. 20m 안쪽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라이트가 많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가서 좀 이렇게 조절해 달랐더니 못한다 그냥 나왔어요. 이렇게 안 보일까요? 지금 이게 더 밝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럴까요? 그런데 시속 80으로 가신다고요? 뭐야? 예. 하향등 20m까지 밖에 안 보이고, 실제 보이는 것보다 이게 더 잘 보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달릴 수가 있나요? 저는 35%라 그러면요.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게 이것보다 더 밝게 보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35% 맞다면. 자, 그런데요. 과실비율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불박차 100%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14%.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6%. 스텔스 경운기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8%. 스텔스 경운기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2%. 실제 밝기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제가 소송했던 사건 중에는요, 껌껌한 밤에 경운기가 저렇게 진짜 뭐 짐을 많이 실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들이받아갖고 사망했을 때, 주로 새벽 시간, 해 뜨기 전에 새벽 시간에 파, 대파를 가득 싣고 나오면 아까처럼 그렇게 됩니다. 앞에 가던 경운기 잘못 15%에서 한 20%? 경운기 운전자 사망했을 때요. 블랙박스 없을 때. 그런데 지금은 블랙박스에 의하면은 진짜 시골길에서 안 보이죠. 스텔스 진짜 안 보입니다. 그럼 이제는 50대 50에서 오히려 스텔스 쪽이 더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는, 네, 그런 이제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경운기 덜덜덜덜덜덜 하고 가면은 이제 앞으로는요, 껌껌한 밤에 무진장 느리게 가는 경운기 사고일 때, 추돌 사고일 때 과실 비율이 어쩌면 경운기 잘못이 더 커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불박차 잘못도 크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과연 안 보일까요? 이렇게 뭐야? 예, 뭐야? 그리고 이쪽에서도 불이 오잖아요. 이 라이트 불빛 때문에 뭔가가 좀 근데 이분이
내 눈보다는 오히려 블랙박스 더 밝다고 그러시는데요. 블랙박스가 더 밝으면 실제로 이거보다 더 어두우면은 그러면 저렇게 달리면 안 되죠. 20m밖에 안 보이면은 20m에 멈출 수 있으려고 그러면 한 30, 40 정도로 가야죠. 그래서 어두운 게 지금 여기는 또 가로등도 없네요. 가로등이 있다가 없어졌네요. 가로등이 여기는 있었다가 여기 가로등 없는 곳이네요. 그리고 저 멀리 저쪽 차는 저 뒤에서 오는 차가 이거 큰불 킨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밤길은 속도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길에 저런 경운기 스텔스 경운기 사고 또는 밤길에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밤길에 차도 보행자 사고 이런 것은 썬팅이 어두워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썬팅은 밝게 하십시다. 밝게. 썬팅은 얼마큼 밝게? 네. 50%가 제일 좋고요. 적어도 40%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썬팅 캠페인 한문철 TV와 루마 버텍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